다시 만난 아름다운 나트랑 해변이 반갑다. 먼저 일대에서 가장 분주한 나트랑 해변의 선착장으로 향했다. 나트랑에서 뱃길로 10분에서 20분만 나서면 다양한 섬 여행이 가능하다. 쾌속정으로 달린 지 20분. 오늘 가려는 섬이 저만치 보인다. 사일런트 아일랜드다. 개인 소유인 이 섬은 단체 관광객은 받지 않기 때문에 가족 단위나 소규모 관광객들만 발을 들일 수 있다. 저마다 환상적인 섬의 자태 속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다. 다소 민망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가장 젊고 예쁜 시절 인생 작품을 건지려는 부단한 노력이 참 아름답다. 해변을 차지한 또 다른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이다. 한적하고 여유로운 이곳에선 남녀노소 누구라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하다. Отправиться в море и заниматься вместе с нами. Мы начинаем, друзья. 섬 어디서든 즉석에서 댄스 타임이 벌어진다. 그야말로 춤으로 대동단결. 이곳에선 누구나 몸과 마음이 한껏 가벼워진다.